당신아 마음을 지났다. 잠이 오지 않는다. 나가야 한다. 도시의 젖은 거리를 맨발로 뛰고 있는 꿈을 꿨다. 난 청소차에 쫓기고 있었다.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뛸 수가 없었다. 차가 점점 다가온다. 난 맨발은 온통 피투성이다. 내 어깨 너머로 보이는 청소차 운전석에는 그 남자가 앉아있었다. 수줍에 그 밋밋한 놈말이다. 그 녀석은 요거트와 검은 빵을 먹으며 나를 보고 웃으며 소리친 듯. 죽여줘. 이 빌어먹을 곳에서 나를 꺼내줘. 내가 널 먼저 죽여버리기 전에. 나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거지에 걸려 넘어진다. 일어나는데 청소차의 모든 통들이 나를 향해 돌진한다. 엎드려! 겨우 피해 거리로 힘들게 움직이는데 또 그 거지와 마주친다. 우린 서로 비명을 지르며 몸에 묻은 쓰레기와 구정물을 털어놓는다. 그 순간 잠이 솟겠다. 난 바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고 결심했다. 더 이상 그 녀석에게 쫓길 수 없다. 그 밋밋한 놈에게 쫓기고 싶지 않다. 검사 보고 받고 싶지 않다. 아이씨! 아, 내일부터 안 낚아느냐 강의해야 되는데 강의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내 자신이.